이제 그뭐 8월이죠. 벌써 8월이고요. 뭐한달 되면 9월 금방 지나가니까 이제 계속 모의고사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풀고 그거를 오답을 해서 슬 모아야 됩니다. 이 오답한 걸.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틀렸던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그거를 그때 왜 틀렸는지, 뭘 몰랐는지, 되게 복잡한 문제를 외운다라는 것보다는 유형을 좀, 유형보다는 솔직히 그 풀이 방법이죠. 어떤 게 쓰였더라, 어떤 단원에 어떤 부분이 쓰였더라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개념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서 찾아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흠이 날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모의고사 하나를 푼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내 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냥 모의고사 풀었으니까 끝. 오답했으니까 끝. 이건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12번 보죠. 자, 말은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글쎄요. 한번 해봅시다. 자, t가 2분의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a라는 점이요. 0, t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밖에서 그은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분의 t의 근, 접선의 접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을 b라고 한대요. 그러면 잘 봐. 그림상으로는 약간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반지름이 있으니까 여기 조그만한 이런 원이 하나 있겠죠. 반지름이 루트 2분의 t. 그럼 이제 여기 위에 어딘가에서, 여기 a에서 접선을 좌표를 양수하고 있으니 여기가 접점이 되는 거죠. 되실까요? x좌표의 양수인 점을 여기를 b라고 한대. 여기가 b다 이런 얘기죠. b라고 하고 원과 x축이 만난 점 중에 x축의 양수인 점 여기가 c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삼각형 BOC의 넓이를 ST라고 한다면 좀더 크게 그릴 걸 그랬네. 이렇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그게 ST입니다. 이 넓이가 ST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일단 접점을 잡아야 되죠. 접점. 여기가 이제 또 직각이라는 사실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직각이에요, 여기. 그죠? 접점이니까. 진짜 좀더 크게 할 거예요. 일단 그림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각을 알아도 되고요. 아니면 높이를 구하셔도 되겠죠?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네요. 여기 좌표가, 만약에 B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들아, 원에서 이 원방이 이거면 이 접점이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이거? 이 접선의 방정식 뭐예요? 접점이 여기일 때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 이거죠. x1 x 플러스 y1 y가 2분의 t다. 이거죠. 이걸 까먹으면 안 되죠.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럼 난 저기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솔직히 높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높이. 높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y1이 얼만지만 구하면 돼요. 뭐 절대값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어딜 지나요? 요점을 지나잖아요. 요점. 투입해요. 0 넣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넣는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t제곱 플러스 1을 넣는 거예요. 좌표니까. 앞에가 0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t제곱 플러스 1의 y1이 2분의 t가 되죠. 따라서 y1의 좌표는 2의 t제곱 플러스 1분의 t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끝났네요. C는요? 여기요? 뭐라고? 뭐? 다시 얘기요? 무슨 얘기요? 응? A가 뭐? 무슨 얘기요? 아, T구나. T군요. 그러면 바꿔야겠네. 이렇게. 그럼 더 간단해졌네요. 내가 2에 T 플러스 1분의 1이겠죠. 2분의 1보다 크니까요. 그럼 여기 좌표는요? C의 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뭐예요? 루트 2분의 T, 0이죠? 반지름이 적으니까. 끝났네요. ST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하고 요거 할 테니까 2분의 1 루트 2분의 T 하고 2T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끝. 그거 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14번 보죠. 이런 거 틀리지 맙시다. 이거는 그래프 문제. 특히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형태 문제죠. 다행히 fx가 2차예요. 어떻게 되어있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어있죠.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0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gx는 x가 0이 아닐 때 3차 이거고요. 인수분해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그냥 얘도 0입니다. 이렇게. 근데 0일 때 0을 안 지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fx의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이거 위에 있는 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왼쪽은 마이너스 1일 때 2 해서 이렇게 그려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안 들어갔어요. 네, 여기 1, 0이고요. 네, 여긴 반대로 이렇게 됐고 여기 1일 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대칭 형식이 되겠죠. 되세요? 이런 얘기죠. 요게 fx. 이렇게. gx는요, 뭐 그래프를 그리긴 할 건데, 여기를 x제곱으로 묶으면 x-2에다가 마이너스 x-2라서, 요게 x 플러스 1, x-1, x-2 형태가 되죠. 이렇게. 0 넣어서 2인데, 뭐, 그래프는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그릴 수 있죠. 좀 이따 그릴게요.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근데 미분은 한번 해놓을까요?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위해서 f'x. x가 0이 아닐 때. 얘 미분은 일단 0일 때 불연속이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3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수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딱 떨어지거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프의 개형이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자, 기역부터 볼까요? 기역.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곱하기 gx는 어디요? x는 모든 시세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x는 0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죠. 돼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안 해도 되죠? 불연속이에요. 아니, 계산해보면 알잖아. 좌극한 우극한 0에서. 한쪽은 1이 나오고, 2가 나와서, 우극한, 좌극한은 마이너스, 아니, 그냥 2가 나오고요. 우극한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함수값은 0이 나오죠. 절대 같을 리가 없습니다. 기억 안 되고요. 자, 니은부터가 문제예요. 니은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 절댓값 fx제곱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댓값은 뭐라고요? x는 0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맞아요? 그럼 얘도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자, 리미트. 얘를 만약에 내가 g가 있으니까 hx라고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hx랑 h0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씩 구해볼까요? 1번 h0은 절댓값 f0 빼기 2분의 1의 절댓값이라서 2분의 1이죠. 맞아요? f0이 0이잖아요. 그다음에 2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hx인데요. 잘 봐. 이거 따로 할 필요가 없죠. x가 0에 이렇게 가든 x가 0에 이렇게 가든 x제곱은 0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이거랑 같죠? 네, 쓸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절댓값에 f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죠. 이렇게. 0으로 갈때 우극한이잖아요. 우극한이면 여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같을 리가 없죠. 하나만 구한다고 하더라도요. 아, 절댓값이지. 미안요. 2분의 3이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수월해요. 그래서 이건 맞죠.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지금부터죠. 디귿. 아마 이 문제에서 디귿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행히 니은만 답이 나왔으니까 답이 2번 아니면 4번이니까 찍으면 되겠죠. 뭘로 찍었어? 양수 t에 대해서. 양수 t에 대해서. 근데 니네가 이런 걸잘 못하더라. 자, 함수가요, f의 x의 절댓값 빼기 t 하고 g의 x의 절댓값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가 x는 t에서 연속인 t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했어요. x는 t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t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두 그래프를 그려야죠.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거를 그리려고 해요. 얘를 그리려면 일단 얘부터 그려야죠. y는 하고 f에 x-t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x에만 절댓값을 해줘. x에 절댓값 한다라는 건 오른쪽에, y축 오른쪽에 있는 걸 복사해서 왼쪽에다 붙이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걸 그려볼까요? 그럼 t가 양수니까 얘 자체가 오른쪽으로 t만큼 이동이 되죠. 맞나요? 그러면 그려볼게요. 대충. 자, t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를 t로 잡을게요. t. 이렇게. 그럼 위에는 아마 여기 뭐 볼록 나오든 이렇게 나오면 하겠죠. 선생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볼록 나올 거고, 이렇게. 1이니까 좀더 내려볼까?
이렇게 볼록 나올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1.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밑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T만큼 이동했잖아, T만큼. 네, 여기가 볼록 안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요, 쟤를 그려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여긴 그대로 그리시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게, 연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대칭이니까, 요렇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걸 지울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되고, 여기도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신, t일 때가 여긴 건 채워줘야 되니까, 여기 채워주세요. 여기 채워주고, 여기 채워주고, 이렇게. 요게 바로 요 녀석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마음에 좀안 드는데? 대칭.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 그래프를 못 그리면 못 푸는 거야. 자, 이제 G를 그릴 거예요. G는 어떻게 돼요? G를 여기서 대충 한번 그려볼까? 요거잖아. 그럼 G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쟤도 옆에다 그릴게. 여기 G의 절대값. 자, 이렇게. 이면 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애가 G.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질문. 쟤네들이 곱해서 연속인데, 좋은 건 얘가 연속이네. 그치, 얘들아? 얘는 t, x가 뿔마 t에서 불연속이고. 그치? 곱해서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이 점에서 0이면 되지. 그럼 t가 뭐면 돼? 여기는 여기 있는 거잖아. t가. 1 또는 2면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맞죠. 그래프만 그리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요. y는 하고 f의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x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얘랑 달라요. 아시겠죠? X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잖아. 달라요. 아시겠죠? 저러면 또 문제가 안 풀리지. 이게 지그시 틀리지. 저렇게 풀면. 설마 저렇게 풀진 않겠지. 15번 보죠. 15번이 솔직히 이건 감으로 풀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그거 뺐다. 답정 너예요, 약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게 잘. 지울게요, 일단. 어우, 22번 풀 생각하니까. 확통 저거 두개풀 생각하니까 끔찍한데. 선생님이 아마 확통 저기서, 계산하다가 그냥 계산을 확 넘길 거예요. 아마 22번도 내가 보기엔 계산하다 넘길 것 같긴 한데. 계산이 겁내 더러워요. 내가 얘기했잖아. 얘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4회가 살짝 걱정되는데? 자, 15번 보죠. 만만치 않아요. 계산이 좀 더럽습니다. 이거 뭐 어쩌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보세요. fx가, 여기는 이제 성질 몇 개만 좀 캐치를 빨리 하시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시수 전체 집합의 정의된 함수 GX라는 녀석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그냥 FTDT로 하고요. 정조뿐이죠? 변수는 T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A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도 안 들어가요. B까지 안 들어갔을 때는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FT 빼기 절대값 FT예요. DT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좁게 썼는데? 그 다음에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썼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자 여기가 절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Q라는 애가 붙어요. 이렇게 Q 못 보면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저 GX가 모든 실수, 전체 실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답니다. 이거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럴 때 A 더하기 B 더하기 P 더하기 Q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얘도 솔직히 얘기하면 계산이 편하진 않아요. 아니 너무 이 정도면 뒤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에요. 해보죠. 일단 이 그래프의 개형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 미분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타일이에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어서 얘가 x제곱에 x-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f의 그래프가 f예요. 이렇게 오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x가 0일 때고 여기가 x가 3일 때일 거예요. 이게 fx죠. 이 정도는 가능하셔야죠. 불마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쵸? 안 되면 얘를 그려 얘들아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 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3이잖아. 이렇게. 마마뿔 이렇게. 0, 3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죠. 저 정도는 할 수 있죠? 야, 3학년이다. 이제 이 정도는 해야지. 자,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미가예요. 미분 가능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있죠? 연속이랑 미분이랑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는 X는 A에서 요거부터 할까요? 그럼 일단 A 넣어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T DT는 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T DT 빼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T의 절대값 DT가 되는 상황이죠. 괜찮아요? 아니 뭘 이걸 좌극하는 우극하는 쓰고 있어. 그런 시간이 여기 있어 우리한테. 됐죠? 지워줘요. 그럼 얘가 0이죠. 그런데 얘들아 봐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어떤 함수를 절대값 했는데 얘가 0이면 A가 0인 것밖에 없어요. 알죠? 이건 확실해요. 그럼 G0이 뭐예요? G0이 0이잖아요. 이해했죠? 얘가 0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요거를 가지고 할 거야. 여긴 뭘 할 거냐면 연속성을 한 거고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즉 G 플라임 A가 존재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나 그냥 한 번에 간다. 이해 안 되면 빨리 얘기해. 얘 미분하면 FX잖아요. 그러면 FA는 얘 미분하면 이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다가 A를 집어넣어서 같아야 되잖아요. 이거죠. 근데 A가 0이라며.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게 X축이라고. 저거 찾으면 다 찾은 거지. 그럼 이제 FX를 다시 확실하게 그려볼까요? FX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가 0일 때고 여기가 3일 때예요. 이렇게. 이게 F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절대값도 구현아.
절대값도 그려놓을까요? 요게 F의 절대값 이렇게 풀려나. 그럼 거의 끝났어.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안 되면 얘기하세요. 아, 제발 좀 얘기해. 안 되면 나중에 걸리지 말고. 자, 이제 요게 해야죠. B일 때. B일 때. 이번에는 X가 B일 때 연속에 대한 얘기부터 할까요? 넣었어. 그럼 이런 얘기죠. So, 인테그랄 0부터 B까지의 FTDT 빼기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절대값의 FTDT는 인테그랄 0부터 B까지의 FTDT Q 이런 상황이죠. 이건 뭐가 안 나와. 그렇잖아. 얘는 그냥 냅둬. 나중에 Q 구할 때 써먹을 거야. 그래서 미분으로 가요. 뭐가? G 플라임 B가 존재하겠지. 미분했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또 바로 한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얘기해라.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지 이제 다 알잖아. 뭐 되게 미분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b를 넣어. 그럼 이렇게 되지. fb 빼기 fb의 절대값은 뭐라고? fb의 절대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넘겨봐. fb 값이 두 배의 FB의 절대값이죠. 야, 그럼 이거지. 이거밖에 없어. 아니, 둘이 2가 없으면은 그냥 아 양수구나 하고 알겠지만 두 배를 했는데 어떻게 갔냐? 0밖에 없지. 그럼 0 되는 데가 한 군데 어디 있어? 여기가 A잖아. A랑 B랑 다르잖아. 이거 봐, 이렇게 써 있는데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B겠지. B가 얼마야? 4지. 이거 알지? 여기는 3대 1 되는 거. 안 되면 구하세요. 식에 넣고, 아니, 식 넣어서 구하면 되잖아. 어차피 다 구했잖아. P가 0이잖아, 봐봐. FX가 이거야. 4분의 1의 X 4제곱 빼기 X 3제곱이라고. 여기 P가 0이라며. 0일 때 0이니까. P가 없잖아. 그럼 얘를, 아, 4분의 1의 X 3제곱으로 묶으면 X-4 아니야? 4라고, 여기. 그죠? 이렇게 구해도 되잖아. B가 4야. 그런 다음에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B가 4야. 여기다 넣어, 여기다. 여기, 이 줄에 넣어, 이 줄에, 이 줄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T가 뭐야? 이거! 4분의 1의 t의 4제곱 빼기 t의 3제곱에다가 dt를 한 것은 넘겨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4까지면 절대값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질문. 아니.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얘가 음수잖아. 그치? 그럼 여긴 절대값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그치? 이렇게 돼야지. 마이너스 4분의 1의 4제곱 플러스 t의 3제곱에 dt하고 플러스 q가 되는 거지. 이제 q는 어떻게 해서 하면 돼? q는 하고 얘 넘겨. 그럼 3배의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4분의 1의 t의 4제곱 b의 3제곱에 dt가 되는 상황이 돼. 이거 계산하세요. 그럼 끝. ABC 다 구했지. P는 0이잖아. 어려운 거 아니지? 생각해보면. 여기만 잘 찾으면 돼. 아니, 두 가지 정도 하면 되잖아. 연속 미분, 연속 미분. 두 개만 하면 돼. 안 나오잖아. 여기서 해결해야지. 절대값 형질만 집어넣으면 구해요. 제가 좀 더럽게 나와. Q 음수 나온다잉. 해볼만하죠? 여기까지는 그랬어. 21번으로 갑시다. 21번도 해볼만해. 그거야. 넘어. 우리 저번에 했었던 그, 왜, 그 사주특강에서 했었던 형태랑 살짝 비슷한 형태가 이제 21번이죠. 빨리 적으시고 지울 거예요. 솔직히 여기까지 니네가 했어야 돼. 15번 치고 쉬운 편이야. 내 생각이 틀려? 맞았어야 돼. 12, 14, 15 맞았어야 돼. 21도 맞았어야 돼. 지웁니다.
충분히 얘네 풀수 있어. 다시 풀어갖고 그리고 이런 건. 아까 내가 얘기 뒤에 가면 계산 들어오는데 계산 들어온 건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선생님 얘기잖아. 거기서 무슨 방법이 쓰였나가 중요한 거야. 그걸 찾아내야 돼. 알겠지요? 조금만 누가 안 왔어? 누가 안 왔는데? 더 왔군. 아, 문 연다 그랬지. 21번 거죠. 자,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또 등차수열이야. 요새 내가 문제를 풀어서 알겠지만 등비보다 등차가 더 많이 나와. 특히 등차의 합 부분. 저번에도 우리 풀었죠. 저번 시간에 자주특강 할때 기억나지? 그래프 이렇게 그리거나 막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거나 이런 거.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EBS도 계속 그런 거 내고 있잖아 지금. 자, 여기서 4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 조건에 만족할 때 4의 A의 17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자, 가에 보면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AM 더하기 AM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항은 무조건 0이었어야 돼. 맞지?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아니, 음수였어야 돼. 그치? 그래야 계속 더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고 걔네들 더하니까 딱 사라진 거잖아. 맞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봅시다. 나의 시그마 n이 1부터 22까지의 an이 마이너스 44야. 다 시그마 n이 1부터 22까지의 여기 절대값을 했더니 얘는 125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이 다 라는 거죠. 될까요? 자,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주어진 게 저거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첫째 항이 음수다라는 건 이해했을 거야. 그러면 가에 주어진 걸 그냥 써볼게. A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여기가 M-1의 D구 더하기 A 더하기 MD가 되죠. 얘가 0이야. 이렇게. 그래서 EA 플러스 EM-1의 D가 0이죠. 여기서 D가 자연수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만 일단 써놓을게. 그 다음에 여기를 해봐. 여기. 자, 이건 알겠어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 M은 22보다 커요, 작아요? M은, 저기 있는 저 M은 22보다 커요, 작아요? 자, 내가 방금 힌트를 줬잖아. 여기가 분명히 AM은 음수였을 거고 A의 M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야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거지. 왜? 공차가 자연수거든. 맞잖아. 그래서 내가 첫째 항이 음수라고 얘기한 거고. 그걸 다시 물어보는 거야. 22가 있잖아. 우리가 22까지 합을 했단 말이야. M이 22보다 커? 작아? 고민해봐. 근데 그건 얘네 둘을 봐도 알수 있어. 자, 22까지 합이 음수야. 절대값 했었는데 둘이 차이가 안 나. 그럼 언젠가부터 양수가 됐다는 얘기지. 얘들아, 만약에 22까지가 전부 음수였으면 이 값이 플러스에서 여기로 왔어야지. 그렇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M은 22보다 그러니까 m까지는 음수, m 플러스 1부터는 양수, 22까지 양수인데 더해도 여기 음수가 더 많아서 이긴 거야. 근데 절대값으로 바꾸면 여기 해가지고 계산을 해버린 거라는 얘기지. 이해되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해보죠, 그럼.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거야? 이렇게 할까?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자, 2분의 항이 22개.
2배 2a 플러스 21d 얘가 마이너스 44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울게요. 아, 이건 니네가 다 아는 공식이잖아. 선생님이 지금 뭐 새로운 공식을 집어넣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따져줘야 되는 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풀게요. 11이니까 넘어가면 2a 플러스 21d가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가 되죠. 2a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지? 여기서 2a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의 d가 될 거고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22의 맞지? d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4야. 따라서 d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어. 그럼 2m 빼기 22 분의 4가 되고 걔는 m 빼기 11 분의 2가 되지. 맞아? 그럼 d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 1 아니면 2야. 왜? 이 m이라는 것도 자연수란 말이야. 두 가지가 나오겠죠. 1번 m이 만약에 13이면 공차는 1이야. 2번 m이 만약에 10이면 공차는 2야. 왜? 공차가 자연수니까.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이제 집어넣고 얘가 125가 나오는 거 찾으면 돼. 그럼 끝나. 다 했어. 다 했잖아. 왜?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읍시다. 뭐 A를 구한 데다 넣든지 여기다 넣든지 상관없어요. D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을게.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1D라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얼마야? 마이너스 25가 되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25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도. 여기는요. 2A가 마이너스 4 더하기 21D라서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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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2를 넣으면 42니까 마이너스 46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3이 되죠. 둘 다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어? 아니네.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네. 이 두 개를요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4만까지는 음수잖아요. 여기가 공차가 D라서 13 더하면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13을 더하면 맞구나. 13번째는 12까지만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N이 1부터 22까지의 AN의 절대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1, A2, 앞에 음수니까 마이너스 A1, A2, AM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AM,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 해서 A22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넣고 요거 넣고 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니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문자 하나 소거하면 되잖아. 대박의 22번으로 갑시다. 시간이 괜찮네. 오, 좋아. 오늘은 수능 완성 미적 적부편을 끝냅시다. 잘 적어 놓으시고. 그래도 휴가 안 갔네? 딴 나가나? 가신 분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으셔. 내년에 대학 가서 가.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날씨가 계속 이러면 이 휴가인지 지금 다른 나라 잘못 가면 큰일 나. 유럽 가면
죽어. 폭염이 장난 아니던데? 미국도 그렇고. 동남아 잘못 가면은 홍수나고 막 이런. 지금은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 그것도 봤잖아. 관 갔는데. 며칠 갇혀 있다가 오신 분들. 참, 여행도 운빨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 있어.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 날씨 좋은 걸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예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게 세부였는데, 그때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가기 전에 세부가 우디였거든? 그 시기가? 몇 월이었지? 9월이었나? 그랬는데. 내가, 나 처음 가는데 계속 비올것 같은데, 거기 날씨 보니까 계속 비 오더라고. 자기만 믿으래. 자기는 세부를, 그 사람은 세부를 한 10몇 번간 사람인데, 자기가 가서 비가 없었던 적은 별로 없었대요. 진짜 신기하게, 도착한, 밤 비행기 타고 가니까 새벽에 떨어지잖아. 보통 3박 5일 이렇게 가니까. 가봐서 알거 아니야. 동남아 같은 데 보통 멀면은 밤 비행기 타고 새벽에 돌아가 자고, 그 다음날부터 놀잖아. 들어가면 진짜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짐이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숙소까지 딱 들어가서, 와씨, 이거, 비만 보다 가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쨍쨍했는데, 3일 동안 쨍쨍하고 우리가 집에 오는 날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 진짜 그건 있는 것 같아. 되게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 있어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면 더 좋고. 많진 않아. 자, 22번 보죠. 얘가 이제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역함수가 y는 x축 위에 있지 않은 형태. 그러니까 대칭형이라서 감소형이면, 감소하는 문제면 역함수의 교점이 3개나 뭐 2개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죠? 근데 무조건 홀수로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y, x축에서 한번 만날 거고, 대칭이니까.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fx가. 그러니까 이 문제 결국은 역함수에 대한 본질을 깨는 문제거든요. 자, 얘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앞에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네가 보기에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죠. t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데, 요거랑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의 개수를,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를 GT로 결정했어요. 자, GT의 그래프랑 나중에 얘랑, 얘를 일단 먼저 찾아야 돼. 얘랑 또 K의 T의 절대값. 이건 V자 모양이겠죠. 요거를 할 텐데, 이게 교점. 얘네들의 교점이, 여기도 교점인 거야. 그러니까. 교점의 교점. 네 개가 되게 하는 범위가 K가 A구나. A부터 B까지다라는 거죠. 결국에 난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얘랑 뭐 잘라서 어떤 모양이든 뭐든 할거 아니에요.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A분의 B의 6제곱의 값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대충 하나를 그려볼게요. 일단 T가 양수인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있어요.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렇게 좀 넓게 그릴까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그럼 보세요. 얘가 y는 x라고 치자고요. 이렇게. 그럼 그냥 대충 그려보자고요. 자, 얘가 일로 넘어올 거야. 얘가 일로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게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돼? 뒤집어. 이렇게. 그러면,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갔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여기다 찍었잖아.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랑 만나죠. 이렇게. 네, 지금 이 모양을 일로 보낸 거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겠지? 지나가서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보통 요 얘기를 제일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럼 교점이 몇 개예요? 세 개죠. 그럼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걸 좀더 넓게 그릴까요? 이렇게. 여기가 여기 대칭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대칭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셨어요? 이렇게 돼요. 보통.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조금씩 옮겨보자고요. 오르락 내리락을 해보자고요. 오르락 내리락. 네. 그걸 보기 전에 맨 처음에 0이었을 때를 한번 볼게요. t가 0일 때 1번. 이렇게. 보통 사이즈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죠. t가 0일 때 어떻게 되죠? 잘 알잖아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3개. 쟤랑 똑같죠? 3개예요. 이게 조금씩 올라갈 거야.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까? 자, 언제까지가 색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색이었죠. 그 다음에 t가 조금 더 올라가면 3개까지가 딱 접하는 구간이 있어요. 네, 3개에서 벗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게 그림이 어렵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요. 보세요. 자, 파트를 나눌 건데 여기다 그릴까? 어차피 다 그리고 나서 지우긴 할 거예요. 계산이 들어온 거라서. 보세요. 조금 올릴게요. 올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잠시만요. 저기서 조금만 올려서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 아니, 진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똑같이 그려질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요. 나도 헷갈리네, 이제. 그림이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그래야지만 그려져요. 이걸 몇 번 그려도 이렇게 어렵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요, 어디 보자. 이렇게 돼서 일로 넘어갈 거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제대로 걸려야 되는데 여기서 잠시만요 이렇게 오시고 걸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가요. 이렇게 보이세요? 잘 봐요. 이게 YNX예요. 아, 잘못 그렸어. 어디를 바꾸는 게 나? 노란색을 바꾸는 게 낫겠다. 노란색이 좀만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노란색이 이렇게 뽀쪽 피어나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접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요. 이렇게. 이 그림이 좀 어려워요. 이걸 찾아내셔야 된다. 다시 그려볼까? 눈에 잘 안 들어오지? 근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이게 너무 격하게 그리면 모양새가 영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러는 게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격하게 그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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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하게 그리세요. 격하게 그리세요. 여기가 이제 평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서 이것도 되게 좁구나. 더 내려와. 더 내려와. 더 내려와.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똑같이요.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만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요, 이렇게 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잠깐만요. 맞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구나. 여기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이렇게 꺾이는데 얘가 좀더 크게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어려운지 알겠죠? 이렇게 들어서 안쪽으로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하나 대칭 여기 대칭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려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몇 개냐면 다섯 개예요. 그럼 여기 중간에 하나 필요해요. 세 개에서 끝나는 지점 저거요. 세 개에서 끝나는 지점이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잘 보세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얘는 뭐냐면 얘는 확연해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아니지 너무했잖아. 이게 자 그림만 잘못 그리면 끝나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여긴 하나밖에 안 맞나요? 여기가 K, 여기가 K, 여기 K가 0, 여기 K가 K,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긴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세 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섯 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상으로는 한 개다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서 2단계를 거쳐서 2단계를 가기 전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라고 하면 저 그림으로 갈게요. 여기가 딱 같이 접하면 돼요. 접하는. 여기가 딱 같이 접하는.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웃기긴 하겠지만 여기를 다시 그리자. 경계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세 개인데. 이게 원래 옛날에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서울대 본고사 문제인가 그랬을 거야. X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세요. 대칭으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봐봐. 오다가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터치를 스캔되고 이렇게 딱 지나가. 그런 다음에 저기 접하는 데가 길이가 1인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지나와서 스캔 딱 접, 여기 딱 접하고 여기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둘의 접선이 접점이 길이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딱 스치기니까. 그럼 저기가 딱세 개의 마지막 끝점이죠. 저기 지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T가 0이 됐죠? 그러면 저기를 여기일 때 여기를 K1이라고 합시다. 그럼 0부터 K1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0부터 K1까지는 3개예요. GT가 3개예요. 저기 찾아야지. 그러면 미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되는 찾으면 돼요. F'X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인데 요거요. 그래서 X가 요거예요. 얘가 아니지. 이거 여기다 넣어야 돼요. 저기다가. 아, 그쵸. 좌표가 이거잖아요. 3루트 3, 콤마 3분의 루트 3. 이거겠죠. 접점이니까. 저걸 저기다 넣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3제곱이면 9분의 루트 3 플러스 t가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t가 넘어가면 9분의 4 루트 3이 돼요. 근데 여기가 9분의 4 루트 3까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제 하나 찾은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번. 2번. 그러면 9분의 4 루트 3보다 커요, t가. 그 다음에 이제 k2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k2의 경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건 지워도 되지, 하나는. 하나는 알 거고요. 이건 이제 k2보다 큰 거지, 하나짜리는. 그죠? 자, 저기가 어디냐면 이 그림도 어려운데. 이 그림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그려야지 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딱 접해. 이렇게 딱 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세팅해서 그냥 그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기서도 이렇게 접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접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미안하지만, 여긴 딱 3개예요. 잘 봐. 여기 조금 내려오면 5개였잖아? 여기가 딱 3개야. 하필이면. 그래서 여기 두고 안 들어간 거야. 그게 어렵죠. 그래서 세 번째는 T가 K2일 때는 또 3개예요. 여기가 5개고요. 이렇게. 여기 3개, 5개, 딱 이 정도면 3개. K2. 이렇게. 근데 K2가 되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그거. K2보다 크잖아요? 그럼 1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프가. 근데 저 K2를 구해야 자를 거 아니야, 이거. 자를 거 아니야. 한번 해볼까? 참 어렵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좌표를 하나 넣자, 여기다가. 여기랑 여기를. 뭘 쓸까? 알파 안 썼죠? 좋아요. 여기를,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t라고 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t 콤마 알파겠죠. 근데 얘네들의 기울기는 뭐예요?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잖아요. 그럼 기울기 역수죠. 얘들아,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역수여야 돼. 그죠? 근데 플라임이 어디죠? 일단 플라임이 여기죠.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f 플라임의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t는 f 플라임 알파분의 1과 같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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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예요. 참 어렵지. 풀면서 얼마나 쌤 짜증 났겠냐. 이걸 외누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는 되게 좋아요.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래. 역함수가 항상 y는 x축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건 좋은데, 계산이 너무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만했지. 자, 이거 한번 해봐. 우리 죽어보자. 자, 얘를 둬야 늦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지우고,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이 마이너스 3 알파의 제곱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된다. 죽으란 얘기군요.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네. 뿔맞잖아 또. 알파는 양수라고 잡고 여기도 양수겠네.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쪽에 줘서 알파분의 1이 3에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t라고 놓고 풀면 되죠. 이렇게 양변 제곱을 없앤 거야. 둘다 양수잖아. 얘도 양수, 여기도 양수. 아니다. 얘는 음수다. 부호 바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음수거든. 음수. 여기도. 음수. 이렇게. 되셨나요? 아까 무슨 얘기면 3, 마이너스 3에다 곱했어. 9잖아. 그러면 루트 쉬웠는데 양수 넣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이것도 뭐 3의 알파의 제곱 빼기 3t의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뭐가 또 하나 있냐면 뭐가 있냐? 하나가 더 필요한데 여기서 근을 못 구하는데 잠깐만요. 뭐였지? 저기까지 봤고 아 저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F알파가 요거 F알파는 해서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T가 에이 이건 맞는데 이거니까 얘를 잠깐만 나 뭐랑 헷갈리고 있는 거야. 아, 아니지. 거꾸로 넣어야 되지. 미안해. 이게 아니고, 요거요. F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T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오고, 이걸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져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T에 세제곱을 해요. 저거잖아? 마이너스 붙여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T를 한 애가 알파다. 요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더라. 이렇게 넣으세요. 여기서 알파 세제곱 빼기 t를요. 3 알파분의 1이라고 해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는 안으로 넣어도 상관없죠?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그럼 이렇게 돼요. 그래도 안 사라지네. t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t를 넣고 한번더 풀어야 되네요. 그랬던 것 같다. 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해서 나오면 이게 27의 알파의 세제곱 분의 1 더하기 t가 알파가 돼요. 이렇게. 그럼 t가 알파 마이너스 27분의 알파 세제곱 분의 1이거든요. 얘를 여기다가 넣어요. 오, 좋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어쩌겠어. 해야지. 3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의, 알파 마이너스 27분의 알파 세제곱분의 1하고,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6차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번더 곱하면 이렇게 돼요. 27의 알파의 6제곱 빼기 27의 알파의 4제곱 더하기 9의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알파 제곱을 치환하시면, 알파 제곱을 뭐, K로 할까요? K 여기 있었잖아. P로 치환하면, 27P의 세제곱 빼기 27의 P 제곱 플러스 9P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나와봐. 나온다고? 잠시만요. 나왔던 것 같은데? 저기서 왜안 떨어지지? 내가 뭐 잘못 풀었나요? 선생님이 뭘 잘못 풀었을까요? 난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저렇게 안 나왔는데. 아, 복잡하구만.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안 떨어지네요.
제목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풀면 안 나와요. 틀린 건 아닌데. 뭘 어떻게 넣어야 되냐? 여기까지는 맞는데. 문제를 아예 바꿔서 푸는 게 낫나? 똑같이 나오지 않나? 여기서 T는 여기다가 넣어도 같지 않나? 한번 해보자. 바꿀게요. 방법을. 복잡하네요. 얘를 여기다 둡시다. 그럼 알파는 알파의 세제곱 빼기 3 알파분의 1 더하기 27의 알파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같은 방법이긴 한데요.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뭘 썼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뭘 썼는데. 여기서 내가 무언가. 아, 이렇게요. 보세요. 얘를 넘겨서요. 알파 플러스 3 알파분의 1이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27의 알파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치환해요. 얘를. 알파 플러스 3 알파분의 1을 P로 치환해요. 그럼 P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요거 세제곱하면 P의 세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여기가 둘이 곱해서 3이니까 알파 제곱 맞죠? 그 다음에 2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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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앞에 거 제곱 맞네. 알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 알파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27의 알파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근데 얘가 P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얘가 P면 얘가 뭐냐면 P의 세제곱 빼기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됐어요? 맞잖아. 여기 세제곱하면 요거 세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딴딴딴딴.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풀면 P의 세제곱 빼기 2P가 0이죠. 이렇게. 따라서 P가 0이 아니니까 P가 2고요. P가 2인데 이 P가 이거잖아요. 알파 플러스 3 알파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아, 루트 2예요. 뿔마로 해야겠죠. 잠깐만. P가 양수인 건 어떻게 알아? 알파가 양수, 오케이. P가 양수, 루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루트 2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왜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알파가 여기서 2분의 3 루트 2 꿀마 루트 12, 아니, 18에서 빼니까, 여기 2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 내가 구한 게 저게 맞나요? 아닌데? 내가 뭐 계산 잘못했어? 알파가 왜, P가 왜 음수야? P가 왜 음수야?
아, 그치, 여기 6분의 1이지. 미쳤나 보다. 맞죠? 6분의 1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두 개가 나와요. 알파가 하나는 2분의 루트 2 더하기 3분의 1 나오고,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저거를 집어넣는데 저 중에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t를 구하면 저 중에 뭐가 되냐면요, 양수만 돼요. 양수만 플러스만 돼. 답이 다른데? 아, 나뭐 틀렸는데? 비가 양수인데? 알파가 양수잖아. 근데 왜 저렇게 나왔지? 알파가 양수면 P도 양수여야지. 그럼 이게 맞는데? 맞아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가 넣어서 계산했을 때 하나가 양수가 나오거든요. 아마 얘가 나올 거예요, 이제. 얘를 어디다 넣냐면, 요 T를 구한 데다가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그게 K2입니다. 그래서 K2를 구하면 K2가 9분의 4 루트 6이 나오거든요. 얘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하나 지울게요. 요걸 지울까 이제. 여기서 또 어려워요. 봐봐. 일단 K1, K2 그릴 테니까. 그러면 GT라는 애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T가 0보다 크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T가 밑으로 내려가도 같은 방향이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내려오고 얘가 내려오니까 뒤집어지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칭이에요. Y축 대칭.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1, 여기가 3, 여기가 5예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나누세요. 저기서 여기를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9분의 4 루트 3, 그리고 여기가 9분의 4 루트 6, 이렇게 되죠. 그럼 반대도요. 이렇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4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4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보세요. 0부터 여기까지는 0부터니까 3개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섯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추가되죠? 네,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섯 개,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세 개, 이렇게. 요즘일 때. 아까 여기 했죠? 여기인데 세 개라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는 계속 쭉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KT가 교점이 4개려면, 제가 V자 모양이라서요. 아, 4개가 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경계가 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점 지나갈 때, 요거부터 시작해서, 요 바깥으로 지나갈 때까지, 아니, 여기 지나갈 때까지, 여기 지나갈 때까지, 여기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여기가 왔다 갔다가 경계입니다. 그래야 4개가 나옵니다. 뭐 죽으란 얘기예요, 이 정도면. 네, 선생님이 풀다가, 야, 씨, 이건 뭐, 어떻게 봐봐요. 이거 어떻게 여기서 치환해서 풀어요? 이 치환, 여기서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여기서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게 생각이 나야 돼. 안 그러면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아까처럼 6차 나왔다니까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저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확통합시다.
확통도 끝장인데. 큰일 났네, 오늘.